계속 게임만 한다고? 와 대박. 나 같으면은 무조건 해야죠. 알겠어 끊어. 민지 누나야? 어 여친을 두고 어떻게 남친이 계속 게임만 하냐? 나는 그런 남자 절대 안 만나고 나랑 맨날 맨날 놀아주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어? 맨날 맨날 놀아주는 남자? 아, 그런 거 뭐 이렇게 보드게임 같이 해주면 좋겠네. 당연하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보드게임이랑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 좋아 그럼 보드게임을 맨날 맨날 같이 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아 여보 나왔어. 아 피곤하다. 에이? 이게 뭐야? 지금부터 폭탄의 채 보드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레이저 선들을 피해서 오세요.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에 오자마자. 아 여보 나랑 있을 때 항상 놀아달라며. 나 피곤한데. 아니 내가 여보랑 맨날 맨날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 약속. 나 지금 배도 고파 여보. 짜잔 여기 치킨. 어 여보 나 그 치킨 먹을래. 어. 치킨을 먹으려면 여기까지 2분 안에 통과하시오. 아휴 알겠어 할게. 잠깐 이 레이저 선을 건들 시 20초씩 차감됩니다. 어? 자 시작한다. 알겠어. 어, 됐다. 나 나왔습니다. 오, 다 죽었어. 40초. 어, 15초. 치킨은 혼자 먹습니다. 아 여보 나도 치킨 좀 줘. 나 배고파. 밀 뺐잖아. 아, 나도 저 치킨 줘. 나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줄게. 여기 치킨무. 아 뭐 치킨무야.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알았어 여보 같이 먹자. 같이 먹어. 배고팠잖아. 말지 말지. 인사. 티비 보나 보자. 볼 게 없네. 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럼 지금부터 스키 점프 보드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 여보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심심하고 재미없을 때 나랑 놀아달라 그랬잖아. 시작. 재밌겠지. 이게 뭐라 스키 점프 보드 게임이야. 어, 신기하게 생겼네. 자 룰을 설명할게. 여기 사람이 있지. 사람이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여기서 점프 버튼을 누르고 여기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면 이기게 되는 거야. 여길 통과하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아이스크림 좋은데. 나 시작한다. 어? 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이번엔 내 차례. 시작한다. 잘 보러. 성공. 아이스크림 받을. 아 여보 여보. 나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알았어. 나도 한다. 한번 해봐. 아유. 잠깐만. 여기서 점프를 한 번 더 해주는 거. 한 번에 성공했지. 너 아이스크림은 내 거. 뭘 한 번만 더야. 어차피 실패해. 한 번씩 다. 여보 나도 한 입만 줘. 뭔 소리야. 아 여보 이거 반칙이잖아. 여보 맨날 이 게임 하잖아. 반칙이야 반칙. 아 그럼 딱 한 입만 줄게. 한 입만 줘. 대신 한입 그거 다 먹어야 돼. 알겠어 다 먹을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 한 입. 아 여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어. 한 입 빨리 다 먹어. 안돼 한 입 이거 다 먹어야 돼.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아 머리 아픈데. 뭐하지? 아 머리 많아. 인사. 아 좀 출출하네. 뭐 먹을 거 없나? 아 식빵 있지. 식빵 먹으면 되겠다. 식빵은 여기 있고요.
게임이 어디 있나? 응? 응? 딸기잼 다 먹었나? 아이, 딸기잼이 없네. 어? 재미없어? 응? 지금부터 복불복 변기떡 보드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여보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아 이건 재밌어. 아니 딸기 재미없다고. 내 말 좀 들어. 아 이게 이거 정말 재밌다고. 아니 딸기 재미없다고. 아 재밌어. 아니 재미없다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시작합니다. 저 복불복 변기통 게임. 여기 각자의 변기통이 있어. 그리고 여기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서 이 변기 뚜껑을 닫아야 돼. 활짝 열리는 순간 물을 먹게 될 거야. 재밌겠지? 재밌겠네. 빨리 하자 빨리. 좋아 시작하자고. 시작. 안돼.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여보. 우리 한 번 더 해. 아 뭘 한 번 더 해. 그만해. 나 이제 쉰다니까. 보드 게임 지겨워 죽겠어. 여보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지겨워 보드 게임. 보드 게임이 지겹다고? 응. 정말 그게 진심이야? 그래. 아 알겠어. 여보 여보 삐졌어? 여보 인사. 여보, 나 낚시 좀 다녀올게. 낚시? 아, 갑자기 무슨 낚시야? 화난 거야? 아니야. 나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야, 여보. 여보, 이 밤 중에 어디로 낚시를 가는데? 있어, 그런 곳이. 나 다녀올게. 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이 밤 중에 어디 가냐고! 진짜, 바로 여기. 여기서 낚시를 하지요. 바로. 상어를 조심해. 뭐야? 이거 보드게임? 여보 지금 나랑 낚시하자. 낚시 밖에 너무 추워. 여기서 하자고. 여기 빨리 와. 정말 짠. 이것이 바로 상어를 조심해 게임. 여기 낚싯대로 물고기들을 잡는 거야. 근데 언제 상어한테 잡힐지 몰라. 알겠지? 그럼 나부터 할게. 뭘 잡아볼까? 뭘 잡아볼까? 이거 잡아봐야 돼. 동공! 상어 나 걸려줘. 그래?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보드게임 중에 생크림.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보드 게임에서? 그럼 나 그거 할래. 나 그거 할래. 그거 할래. 아니 그건 아닌데 비슷한 거긴 한데. 언제 그래? 할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금부터 내가 이 총으로 생크림을 발사할 건데 거기 앞에 있는 손바닥을 움직이면서 피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니 생크림 케이크 먹는 게 아니라 생크림 피하 게임이라고? 맞아 맞아. 아, 진짜요?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아 근데 누나 응? 아, 나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산 운동화 있잖아. 응. 아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어쩌지. 아 다른 거 사고 싶은데. 그거라면 되잖아. 당근마켓. 지금 당근마켓? 응. 아 나 그런 거 쑥 썰어서 못하잖아. 아 생각만 못해. 아 못해. 잠깐만. 응? 그러면 너 미래 아내가 중고거래 잘했으면 좋겠네. 그거 좋은데? 좋아. 중고거래에 푹 빠진 여자랑 결혼하면. 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안 되겠다. 여보 오늘 우리 대청소 좀 합시다. 응? 그래 청소해. 청소. 응.
필요 없는 물건들이야.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버리자고. 어? 어? 이걸 버려? 이것도 쓸모없어. 이것도 버리고. 어? 아, 이거 다리야. 여보, 청소 안 하고 뭐해 지금? 아니, 필요없는 물건들이란 없어. 이거 당근마켓에 팔면 다 팔린다고. 그걸 지금 다 판다고? 당근. 어? 이것 봐, 이것 봐. 연락 오잖아. 여보, 나 이거 팔고 있어. 여보, 여보. 아, 지금 뭐 갑자기 청소하다 당근마켓을 가? 아, 지금 연락 오잖아. 나 팔고 올게. 아니, 그거 그렇게 들고 가면 여보 청소해야지, 여보. 아휴, 나 혼자라도 청소를 해야지, 이거. 서랍을 한번 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아니, 여기다 영수증은 또 왜 넣은 거야, 이거? 아유, 진짜. 어, 화장 정말 또. 아유, 이거 화장대에 갖다 놔야지, 이걸. 이거 잠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아유, 맞다, 이 노트북은. 이거 수리 맡겨야 돼. 잠깐 냅두고. 에휴, 이걸 왜 여기다 냅둔 거냐고, 진짜. 아유, 다 팔았네, 다 팔았다. 아, 정말. 응? 이 노트북 뭐야? 아, 진짜, 그냥 버리지 말라니까. 좋았어. 당근. 에? 벌써 연락이 왔네? 또 팔고 와야겠다. 자, 이제 청소를 끝내볼까? 뭐야? 내 노트북 어디 갔어? 내 노트북. 어? 내 노트북 어디 갔어 지금? 어? 어디? 나 갔다 왔어. 여 여보. 혹시 여기 있었던 내 노트북 못 봤어? 10만 원! 어? 뭐가 10만 원이야? 10만 원에 팔았다고! 어? 내 노트북을 10만 원에 팔아? 그거 수리 맡기려고 했단 말이야! 그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내 노트북! 당근! 여보, 잠깐만! 왜? 어? 또 연락 왔다! 나 당근하고 올게! 아, 지금 당근을 왜? 지금 내 노트북 200만 원짜리 10만 원! 여보. 내가 사정 해가지고 노트북 가져왔어. 내 노트북 맞지? 아유, 다행이다 진짜. 여기 수리 맡기게 돼. 사정했어 내가. 아, 그럼 우리 TV 봅시다, TV. 여보, 저거 진짜 웃기지 않아 저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아, 여보 이거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여보 또 당근을 하러 왔어. 여보 제발 좀 가만히 좀 아유 진짜. 인사. 어, 저거 왜 이렇게 슬퍼? 여보. 어? 이번에 또 뭘 사온 거야 그거? 아유, 여보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느라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손목 아프잖아. 여보. 그래서 내가 짠! 마사지기 사왔지마. 여보. 응? 마사지기? 응? 이거 똑같은 거 우리 집에 5개나 있어, 5개. 어? 이것도 다 여보가 산 거잖아 지금. 또 똑같은 걸 샀어 지금. 네? 좋았어. 뭐 하는 거야?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또 팔게. 어? 사자마자 팔아.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 정신 좀 차려. 여보 인사. 여보 어?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저녁 먹을까? 어? 내가 쏜다. 오랜만에 외식. 좋지 가자고. 가자. 어디 거? 여보 오랜만에 파스타 어때? 파스타. 어? 파스타 좋지. 좋아. 아, 그 파스타 맛집이 어. 이쪽이었을 텐데. 어, 가보자고. 아이고. 여보 그 어디가 거기? 여보! 아, 여보 어디가 지금 여보? 혹시 당근? 아,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잠깐. 지금 또 당근을 해? 응. 물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물건이요? 예. 여기. 아니, 도둑이잖아, 도둑. 여보. 도둑 잡아야 되지. 왜 안 뛰어가 지금? 아니, 안 잡아도 돼. 아, 왜? 저 사람한테 줄 건 이거였는데. 어? 그럼 저건 뭐야? 마사지기.
마사지기? 마사지기였어. 그럼 우리 집에 이게 다섯 개 남았네? 그래. 아이 잘 버렸네. 저거 가져가. 아이 잘 가 잘 가. 형도 밥 먹으러 가. 인사. 아 잘 먹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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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나고파. 아우. 아 여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집이야. 아 여보 완전 맛있었어. 아유 에이 뭐. 들 또 왜 그래? 아 안팎이 있어. 뭘 또 안 팔아 지금? 아 여보가 다 읽었다는 그 책. 아 뭐 다음에 팔아. 안 돼. 아까 연락 왔어. 5천 원에 산다고. 아 그냥 내가 5천 원 줄게. 어? 아, 그 책이 어디 있더라? 아니, 내가 그냥 5천 원이. 책이 어디 있어? 5천... 여보 여보 또 살았어. 여보 책 거기 없. 여보. 인사. 뭐 있는 거야? 저기 있네. 응. 혹시 당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책이요. 5천 원 주세요. 아 예. 저 근데 제가 진짜 멀리서 왔거든요. 조금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제발요. 아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공부 열심히 하려고 이게 선물이 돈이 없어. 아 제발요. 아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안 돼요. 아 제발요. 아 이렇게 못 가. 아,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어요. 4천 원만 주세요. 제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보내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남은 천 원으로 버스 타고 그 가요. 아, 예, 친구가 저 차로 데리러 왔어요. 갈게요. 친구가 차로. 저도요. 낚였네, 낚였어, 정말. 아, 4천 원도 벌었고. 아, 목이 마르네. 음료수 사 먹을까? 응? 아, 맛있어, 맛있어. 역시 민초가 짱이야. 여기 재밌는 거야. 아, 여보 나왔어. 아, 왔어? 응. 책은 팔았어? 아니, 어떤 학생이 4천 원으로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3천 원으로 팔았어. 4천 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응. 이거 먹는 건 뭐야, 이거? 어, 목말라서 샀어. 그럼 얼만데? 6천 원. 뭐 돈을 더 쓰고 왔어 지금? 어? 4천 원을 팔고 그걸 왜 먹어? 그거 안 나갔으면 이거 안 사 먹었을 거 아니야? 어? 아니 그거 안 나갔으면 목도 안 말랐을 텐데 그걸 왜 갔냐고 지금? 당근. 응? 뭐야? 여보 지금 또 당근 하러 갔어. 제발 좀 제발 그만해.